나서는 분을 버려가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지윤 씨 먼저 다현 씨에게 하고 싶은 말. 다현 언니. 10년 동안 연습생 과정은 13년인가? 그 정도 이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멋있고 대단하다는 말 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화이팅하고 건강하게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아 진짜 주희야,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했는데 나는 너가 엄청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어서 고맙고 그리고 막내였어? 항상 언니도 있게 해주고 웃기만 이렇게나 멤버들이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걸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진심인 이야기를 터놓고 보내는 그 순간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. 그 멤버들이라는 게 같이 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습생 때부터 또 함께 해왔던 그런 사이에서 정말 많은 역사를 가진 거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린 가족보다 더 멤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순간 뭐 다양한 감정들이 좀 오고 가죠.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로도 눈물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멋집니다. 예, 네, 이건 절대 뭐 부끄럽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다행인 게 그러니까 제가 이 순간에 네 하고 끊고 들어가서 찍었더라고요.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순간에 그 BGM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. 라디오에서 3초 이상 방 그 정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. 비상음악이 나와야 되거든요. 다행히 BGM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가지고 정말 이 둘의 그 오빠는 그 감정을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전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LHJ님께서 파이스 영원하자 진짜로 라고 보내주시고 조르이탕님께서 웃면서 보석이 떨어지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도토미님께서 어떡해요 다현님 눈물을 흘러서 진주 생산 중이셔. 자, 선지님께서 이걸 보내주셨는데 빨리 두 분 신발로 전화 받는 척해요. 여보세요? 이거 뭔지 아세요? 네, 요거를 하면은 이제 또 눈물이 바로 멈춘다네. 제가 실제로 요거를 이 자리에서 갑자기 또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.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이거 해가지고 그 신발로 전화번호 쳐서 했거든요. 근데 저 일하면서 우는 사람이 됐습니다. 그래서 또 K1님께서 여기 트럼펫 한번 불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? 불어주세요. 보고 싶어요. 아 그래요? 그럼 또 해드려야죠. 예. 비박스도 잘하실 것 같은데. 네? 비박스도 비트박스요? 비박스 잘할 것 같나요? 잘하실 것 같은데. 아. 이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저희 제로 제로치 모셨습니다. 선배님 도대체 웃으시는 게 뭐예요? 굉장히 많아요. 아끼시네요 진짜. 신기하네요. 예, 제 몇 안 되는 장기 두 개 보여드렸습니다.